Yo, what's good? 여러분,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월요일 새벽 2시 42분이에요. 운동을 마치고 씻고 또 이렇게 와서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아티스트는 정말 오랜만에 이분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사이언하이드입니다. 태국 여성 래퍼 사이언하이드. 예, 그 오랜만에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어요. 큰 니미넌 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Don't sleep tonight. 오늘 밤 자지 마.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피처링이 괜찮게 보는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 18 Crowns 소속 멤버들이죠. 그 마캄폼, 영트위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 곡 상당히 스윗하면서 신나는 느낌이 많은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흥겨워하실 것 같아요. 가사는 제가 발견을 하지 못해서 느낌으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하이드의 큰 힘이 넌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 여기! 어, 방금 보셨습니까? 어, 방금 천둥이 바바박 치는 걸 보고 아 역시 방콕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비행기 타고 방콕에 거의 이제 초입으로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하늘 위에서는 천둥이 막 요란하게 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아 역시 그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와중에도 천둥 치는 게 진짜 인상 깊네요. 방금 제가 익숙한 장소를 봐가지고 어? 여기는 맞아. 야 진짜 생각났다. 여기 방콕에 있는 에이시아티크잖아요. 아 저 여기 몇 번 갔었죠. 아 진짜 반가운 곳이 나왔네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 저기 제가 갔던 이유가 에이시아티크 초입에 카프리라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피자랑 파스타가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카프리에서 먹었던 피자랑 파스타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 맛까지의 그 레벨의 레벨과 비슷한 레스토랑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사이언하이드는 제가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표정을 잘 봐요. 표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 키가 되게 작아 보여서 약간 귀여운 캐릭터의 느낌도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눈 오는 모습을 CG로 넣은 거야? 아,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상상이 안 됐거든요. 사이언하이드와 이 두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게. 제가 좋아하는 영트위키네요. 역시 잘해. 오우.
제가 사이어나이드 리액션 비디오 만들면서 이 곡에서 그녀의 벌스가 가장 인상 깊고 좋네요. 음악의 바이브가 그녀와 와도 잘 맞는 것 같아. 저 툭툭이라는 게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에 보면 간간히 나오잖아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힙합 뮤비를 찍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인상적인 이동수단이죠. 사이어나이드의 큰 힘이 넌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봤어. 되게 좋네. 약간 귀여운 느낌도 가져가면서 힙합스러운 느낌도 함께 담아가는 게 좋네요. 예. 야, 근데 마캄폰과 영트위키가 이 곡에서 스킬풀한 랩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사이어나이드의 곡들을 그냥 단순히 연상을 해보면 그동안 대중적인 곡들이 많았어요. 진짜 만약에 힙합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힙합스러운 곡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그녀가 막 선보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곡은 랩 스킬이, 제가 그녀 리액션 비디오 했던 곡들 중에서 랩 스킬이 가장 좋네. 피처링으로 참여 두 명의 래퍼도 랩 스킬이 또 상당한 래퍼들이니까 좀 옆에서도 좀 분발을 해서 이렇게 랩 메이킹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소가 아시아티크가 나오니까 진짜 또 방콕이 너무 가고 싶다. 제가 그 아시아티크 옆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에서 숙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티크로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쇼핑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올해도 아마 방콕을 가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방콕은 항상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쿵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